안녕하세요. 선이옥수선입니다. 오늘은 남자 자켓 소매 기장을 제가 한번 줄여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대로, 여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대로 한번, 요거 살려서 이대로 한번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단추 여기 구멍이 안 뚫어져서 수선하기가 좀 수월해요. 이거 단추 근형이 뚫어지면 수선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안감을 여기도 이렇게 떼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요 상황에서 줄이는 만큼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줄이는 만큼 요 트임에는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해주시고. 일단 이거를 뒤집어서요, 한번 제가 꺾어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꺾은 다음에 접착식을 붙여줄 거예요. 요 모양대로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요 선을 맞추거든요. 맞춰서 이렇게 맞춰요. 선을 맞춘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미싱으로. 그리고 요쪽이는 그냥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소매 기장을 제가 한번 여기 박아 볼게요. 제가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박을 거예요.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접은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런 접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박은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쪽은 그냥 접어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박은 상태에서 얘도 이제 여기를 박았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밑에는 이렇게 이제 박은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여기를
그러면 여기가 한쪽이 이렇게 되지요. 여기 단감을 합봉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 핀 꽂은 데를 제가 이제 박음질을 해볼게요. 이 핀을 뽑아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박아줄 거예요 여기를. 겉감이랑 안감이랑 요 갖다 놓고 이렇게 합봉을 해줍니다. 소매 기장을. 여기는 틈이 있어서 한번 빼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박아줄 거예요. 이제 여기 박았으니까 여기서 이틈 때문에 다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제 요 안감이 겉감이랑 이렇게 다 합봉이 됐거든요. 요 상황에서 소매 여기 왁기선끼리 요거 흘러내리지 말게 요 도매를 해줄 거거든요. 맞춰서 여기 이렇게 꺾임선에 딱 맞춰서 솔기선도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선과 이렇게 도매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단추 여기도 도매가 돼 있어서 다른 도매는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안감을 뒤집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 창구멍 합복하고 나면 창구멍만 막아주면 이제 소매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소매를 창구멍을 이제 이렇게 다 됐거든요. 이제 뒤집어서 단추만 달면 소매 기장 줄임이 끝이거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눌린 다음에 단추만 이제 달면 되겠습니다. 감이 여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여기를 이제 소매 기장을 다 눌렀으면 요 안감이 이렇게 이제 요 단추구멍 표시를 해서 이제 이렇게 단추를 달아줄 겁니다. 다른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한두번 이렇게 감아주고, 감아서 한번더 매듭을 해주고서 실을 이렇게 끼워서 잘라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단추 달기가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안감이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도 이제 원래대로, 여기. 원래대로 여기 요렇게. 이제 소매기장 수선이 완성이 다 됐습니다. 대림질을 한 번만 해서.